제가 소설을 쓰게 된 것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의 그 꿈이었고, 아마 중학교 때 소설가가 되기로 결심을 했던 것 같습니다. 부지런히 책도 읽고 써보기도 하고, 고등학교 때에는 이제 전국대회도 많이 참여도 했었고, 뭐 학원 문학상도 뭐 타는 등 그렇게 하다가 공무원 생활을 시작을 했는데요. 공무원 생활 하면서도 꾸준히 읽고 쓰고 그런 생활을 해왔습니다. 너무 그 직장 생활 하면서 힘들어서 또 사표 쓰고 대흥사 한 안배에 가서 글공부도 한 적도 있었고, 다시 또 생활이 어려워서 다시 또 공무원 들어갔다가 역시 또 41살에 그만두고, 그런 과정 속에서 하여튼 그 어떤 소설이라는 화두를 붙들고 해왔는데, 아마도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것이 소설이 아닌가 싶을 만큼 그렇게 어려웠고 또 어려웠던 것이 소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뒤늦게나마 제가 이제 소설집 이제 징이라는 편했는데요. 징은 국방부에서 공모했던 중편 소설 당선작 제목인데, 다른 단편들과 이제 이렇게 합쳐서 징이라는 다른 창작집을 냈고요. 그 다음에 한 10년 걸렸을 겁니다. 불교 소설인데, 그 십계도라는 어떤 소설은 퇴화를 그리는 또 불교 미술을 추구하는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그 어떤 구도적 어떤 자세, 그런 그 처절한 어떤 미술, 불교 미술의 추구라고 그럴까요? 아마 그런 갈등, 그런 내용을 써서 십계도라는 책을 냈고요. 그 다음에는 청자 이야기를 썼는데, 제가 1, 2, 3권을 구상을 했으나 현재까지 1권만 내고 2권은 지금 이제 완성이 되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3권까지 쓸 작정인데, 앞으로 잘 써질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최선을 다할 생각이고요. 최작년에 이제 그 다산의 1호 제자, 황상이라는 제자가 있었는데요. 그 황상의 이야기를 어린이의 눈높이에서 바라보는 하여튼 그런 식으로 장편 동화를 썼습니다. 이제 전남 도 문화상을 받기도 했습니다만은, 이제 치원 황상이라는 이 장편 동화로 이번에 제1회 희연구 문학상을 수상하게 됐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자도도 이제 2, 3권 더 써서 완성을 해야 할 상황이고, 또 황대중이라는 그 장군이 이순신 장군하고 같이 이제 함께 싸우기도 하고, 그 남원성에서 장렬히 이제 전사한 강진 출신의 장군인데요. 황대중 이야기도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도 좀 앞으로 쓸 생각이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뭐 10년 이상 글을 써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상은 뭐 여러 번 탔던 것 같아요. 스포츠 서울 신춘문에 당선이 됐었고, 국방부, 내무부 단편소설, 중편소설 공모에 당선된 적도 있었고, 그 다음에 전남도문화상 부끄럽지만 수상을 했고, 이번에 이제 제1회 희연구문학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여자 주인공과 남자 주인공 이두 사람이 있었는데,
그 여자 주인공이 그 용혈암이라는 굴에 들어가서 십계도를 그리고 죽어가는 어떤 그런 것이 이제 마지막 장면인데요. 말하자면 이 십계도를 그리게 된 동기가 이 여자 주인공의 오빠가 타잔이라는 그 별명을 얻을 만큼 아주 그 산돼지를 비롯해서 많은 그 짐승을 잡는 아주 솜씨가 좋은 사냥꾼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냥꾼으로서 평생을 살다가 결국 그 자살을 하고 말았는데요. 그것이 자살하게 된 동기가 이제 그 여자가 말하자면은 바람을 핀 아내가 자기의 어떤 죄를 숨기려고 공모를 해서 남편을 정신병원에 감금을 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늘 땅을 날고 뛰던 이 타잔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결국은 이제 자살을 하고 말았는데요. 그 충격을 본 여자 주인공이 즉 이제 오빠가 되겠죠. 오빠의 죽음을 본그 주인공이 결국 그 짐승을 죽인 어떤 그런 어떤 원혼이 오빠를 자살로 이끌었지 않았느냐 하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또 인간의 마음은 내가 천상을 향해 있으면 천상으로 가는 거고 내가 마음을 지옥의 마음으로 다가가고 지옥의 마음을 쓰면 지옥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십계도를 동굴에다 그리고 완성된 뒤에 결국은 이제 병으로 죽고 마는 대충 줄거리가 이제 그렇게 되는 남자 주인공은 전통적인 이제 그 태화 그리는 이제 금호였는데요. 결국 그러한 그 여자 주인공의 모습을 보고 나 역시 정말로 마음을 깨끗이 하고 명경지수와 같은 마음을 갖지 않으면 좋은 태화를 그릴 수 없겠다는 생각에 정말로 마지막으로 산으로 이제 들어가면서 제대로 이제 스님이 된 마음으로 태화를 그려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갈 길을 갖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십계도에는 우리 강진에 있는 그 남미륵사 스님의 얘기도 나옵니다. 그야말로 그 조계종 총무원장을 두 번씩이나 지낸 그런 분이 오셔가지고 남미륵사의 그 경례를 살펴보고 정말로 이렇게 웅장하고 이렇게 아름답게 대작불사를 할수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 하고 크게 감탄한 적을 보았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그야말로 대작불사를 하기까지는 남미륵사 스님에게는 참그 여러 가지 그 이변 같은 얘기가 있는데요. 짧게 한 가지만 얘기한다면은 일본에서 두 번째 가는 철강회사 그 부인과 외아들이 갑자기 쓰러져서 일어날 줄을 몰랐습니다. 근데 이 스님이 뭔가 풍수를 잘 본다는 말을 듣고 남일사 스님한테 물어보니까 그 며칠 전에 이제 뭐한 일주일 전인가 뭐 하여튼 보름 전에 돌아가신 부친의 시신이 없어졌다고 이렇게 이제 진단을 한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그 묘를 파보지 않았겠습니까? 그 묘를 파보니까 그 특수 유리관으로 해서 이제 그 묘를 만들었는데 그 유리관을 이제 이렇게 이제 유리관이 나오지 않았겠어요? 이제 그 묘를 파보니까 그러니까 그 시신이 꿈틀꿈틀 하더랍니다. 깜짝 놀라가지고 우리 아버지 살았네 하고 이제 그 놀라움을 금치 못했는데 막상 그 유리관을 이제 열어서 수위를 이렇게 이제
수위가 이제 꿈틀꿈틀하고 있었는데, 수위, 그것을 보고 이제 살았구나, 살아있는 거 아니냐 하고 이제 열어보니까 구렁이 세 마리가 그 시신을 먹어치우고 있더라는 겁니다. 광경을 이제 목격하고, 남사 스님께서는 빨리, 오늘 중으로라도 이장을 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 그래서 이제 이장을 했는데요. 이장을 하고 나니까 바로 철강회사 부인과 아들이 살아났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철강회사 사장이 막대한 자금을 남일사한테 지원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요. 아마 그러한 자금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그야말로 지금 동양 최대 청동 불상으로 비롯해서 관음전 또 만불전 뭐 이렇게 큰 대작불사를 할수 있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구렁이가 그렇게 세 마리가 시신을 먹어치우고 있었다는데, 그럼 나중에 구렁이는 어떻게 되냐고 물어봤더니, 어떻게 연기처럼 사라졌는지 어쨌는지 도저히 그것은 알 수가 없었다고 그렇게 스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아무튼 이 스님은 말씀을 어떻게 하시냐 그러면, 어떤 묘를 보면 그 묘의 주인공이 병사를 했는지 자연사를 했는지 무슨 뭐 교통사고로 죽었는지까지도 눈에 보인답니다. 땅속이 보인다는 얘기인데요. 어쨌든 이제 그런 점에서도 많이 풍수에 대한 묘자리도 많이 잡아주시기도 하고 풍수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해박한 지식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제 초청을 받고 지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아마 일본 철강회사의 건도 그렇게 인연이 되어서 많은 지원을 받았지 않았느냐 싶습니다. 보통 이제 이제 구렁이가 관 안으로 어떻게 들어갔느냐? 그러면 그 구렁이는 관을 열어봤을 때 구렁이는 어디로 갔느냐 이제 이렇게들 궁금해하실 텐데요. 저도 직접 물어봤어요. 그 스님한테 물어봤더니 전혀 구렁이가 어떻게 사라졌는지 어떻게 돌았는지는 모르겠으나 당시 상황으로는 구렁이가 관속에 들어가서 이제 시신을 먹어치우는 바람에 수위가 이제 꾸미럭꾸미럭 이제 했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이제 그런 장면을 는 목격을 다 했던 것 같아요. 그러고는 이제 구렁이가 어떻게 돌았는지 사라졌는지는 그것은 구체적으로 밝혀지진 않는 사실입니다. 감사합니다.